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뉴타입 W입니다. 오늘 MCU 시리즈 드디어 21번째입니다. 캡틴 마블. 네, 캡틴 마블은요, 여기 반다이 SHF Figure Arts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독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캡틴 마블 제품으로는 마블 레전드 웨이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닉 퓨리라든가 리온 로그라든가 이 스타포스 코스튬을 입은 캡틴 마블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단독으로 이걸 빨리 진행하고 엔드게임으로 넘어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것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단촐하고 심플하고 별거 없는 듯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본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있고요, 언마스크 헤드가 껴져 있고 마스크 헤드가 껴져 있습니다. 손에서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런 이펙트 파츠가 양쪽으로 있고요, 교환할 수 있는 손이 두 쌍 들어있습니다. 껴져 있는 손까지 도합 세 쌍이 들어있네요. 자, 본체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블은 한국 시간 기준 2019년 3월 6일에 개봉했습니다. 580만 명 정도 관람을 했네요.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하지만 여성 히어로 단독 무비로서는 최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캐롤 댄버스 역을 맡았던 브리 라슨이 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럽긴 했죠. 자, 브리 라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지금 피규어를 세워놨는데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피규어도 잘 나왔고 영화도 뭐 괜찮았고,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서 엔드게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몇 번을 봤는데 뭐 역시 뭐 나쁘진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1990년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추억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규어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얼굴 같은 게 초반 프로토타입보다는 조금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제 수정사항이 있다고 공지사항이 또 뜨기도 했었는데 배우를 막 엄청 닮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역시 믿고 사는 요즘에 좀 그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반다이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고요. 자, 이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 역시 헤드가 중요하죠. 아니 이게 그 3D 프린트 기술 뭐 좋은데 사실 배우랑 엄청 닮진 않았어요. 닮긴 닮았는데 백인이고 뭐 이런 거 하관 같은 건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턱이 도드라지고. 근데 실물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얼굴이 크거나 너무 심하게 각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내한했을 때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는 영화보다 솔직히 훨씬 더 예뻐 보였어요. 영화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헤드 잘 나왔고요. 머릿결 이렇게 구부러진 것까지도 표현 나쁘지 않습니다. 접합선이 남아있는 건 좀 아쉽긴 해요. 살짝 귀가 보이는 이런 디테일 살려줬네요. 자, 뒷모습 보더라도 뭐 머릿결 나쁘지 않게 길지 않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 머리가 이제 뭐 네, 연질이긴 한데 좀 딱딱해요. 그래서 가동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얼굴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옆에 점 같은 것도 잘 살려줬죠. 코스튬의 색조합은 원작을 좀 많이 따라간 것 같고요. 조금 리파인 시켜가지고 쫄쫄이가 아니라 의상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별 마크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름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가동성 같은 경우는 헤드 깜짝이야. 아, 무슨 호러 찍는 줄 알았네. 네, 헤드의 가동성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위아래도 움직이고 한 이 정도? 뭐 어지간한 포징을 했을 때 시선 처리는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목이 잘 빠집니다. 아주 잘 빠져요. 수월한 교환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심하게 뭐 이렇게 거꾸로 들었다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깨도 여기 보시다시피 절개해줘가지고 안쪽에 관절을 만들어줘서 여기 앞쪽에 이렇게 모으는 정도의 가동성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쪽도 가동 잘 되고 돌아가고 생각보다 관절이 안 보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들 나쁘지 않고요. 디테일, 아, 이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6인치 치고도 약간 SHF가 좀 작은 편인데도 이런 디테일 잘 표현해줬네요. 팔에 여기 조인트 이중은 아닌데 팔이 얇다 보니까 뭐 잘 꺾이네요. 네, 손 잘 움직이고요. 이런 디테일한 도색들 미스 없이 포징에 맞게끔 표현해줬습니다. 복부 쪽도 나쁘지 않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요 허리 라인 있죠.
이거 치골이라고 하죠. 치골. 치골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체형을 확실하게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이 흉부라던가 바디의 전체적인 라인이 되게 다이나믹한 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브리라슨이. 뭐 실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모습들 나쁘지 않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도생미스 역시 그리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고요. 이런 벨트 표현도 좋습니다. 앞으로 숙이더라도 뭐 안쪽이 심하게 보여가지고 흉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앞쪽으로 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펴가지고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라인이 떨어지는 거 되게 자세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뭐 괜찮고요. 자 다리 볼까요? 자 고관절 연장 안 됩니다. 충격적이야. 고관절 연장이 안 돼. 아 진짜 이거 좀 아쉽네요. 네 고관절 연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관절이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포즈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무릎은 이중관절 잘 접히고요. 이렇게 무릎 보호대까지 잘 표현해 줬습니다. 도색 같은 거 미스 없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자, 장화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상태 꽤 괜찮아요. 도색 미스 거의 없습니다. 아 이렇게 얇은 것까지 잘 칠해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괜찮네요. 가동성 빼고 발도 잘 움직입니다. 앞에 구부려지고요. 발바닥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뒷모습 살짝 보고 넘어가자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 쪽부터 엉덩이 힙 쪽까지가 이렇게 돼야지 좀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좀 세워놓으면 웃기지 않나 싶기도 하고 힙 라인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처진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들 나쁘지 않고요. 뒤에 관절 보이긴 하지만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포징 한번 지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마블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포징이죠. 당당한 여성 히어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징인데요. 사실 이게 대칭으로 똑같은 포징을 비율을 맞춰가지고 포징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차라리 막 다이나믹하고 비대칭적인 그런 포징은 쉬운데 이렇게 대칭적인 포징 짚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래도 뭐 지어놓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의 모습, 당당한 모습 아주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캡틴 마블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일단은 대부분 날아다니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은 상태로 지을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포징은 생각보다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포징을 지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정도로 한번 지어봤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단점이 목이 이 뒤에 머리 때문에 두드렸을 때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는 시선 처리는 불가능하네요. 몸을 숙이는 포징보다는 이 정도 느낌으로 포징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캡틴 마블은 역시 이 스탠드를 이용해서 포징을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또 멋있어요. 공중에 떠가지고 밑을 쳐다보는 목이 뒤로 제쳐지지 않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거나 밑을 바라보는 포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힙니다. 그리고 체형 자체라든가 이 몸의 바디의 조형 자체가 구부리는 것보다는 펴는 쪽에 더 최적화가 되어 있게끔 조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포징 해가지고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스탠드는 필수. 자 그럼 우리 한번 헤드를 갈아 끼우고 포징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를 살펴보게 되면 우와 헤드 엄청 잘 나왔습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고 언마스크 헤드보다 마스크 헤드가 훨씬 잘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브리라슨 같아. 그리고 이 헤드 조형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냥 머리 모양도 이 닭벼슬 머리 머리카락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양 괜찮습니다. 자, 목의 가동성도 이렇게 날아갈 때 고개를 젖힐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숙이는 것도 잘 되고요. 이 턱 밑에도 안에가 깊숙이 보이지 않아서 포징 잡고도 해도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헤드를 선호합니다. 빨리 갈아 끼우고 포징을 마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포즈 다른 느낌. 야 요거 헤드만 살짝 바깥 껴준 것 뿐인데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언마스크 헤드와 마스크 헤드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역시 이 영화 주인공이기 때문에 헤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6인치 작은 거라도 헤드는 정말 소중합니다. 갈아 끼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마음에 드네요. 자, 다른 거 한번 포징 잡아볼게요. 캡틴 마블 날아가는 포징을 한번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튬이 그대로지만 이 헤드가 바뀌니까 날아갈 때도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캡틴 마블도 뭐 한 손을 앞으로 뻗어서 날거나 양손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라서 전형적인 히어로나 뭐 특히 그 로봇물에서 볼 수 있는 날아가는 포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런 포징도 굉장히 수월하게 잡히고 이렇게 포징을 해서 전시해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 마블 날아가는 포징 멋있어? 좋아? 캡틴 마블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날아서 이제 손을 펼치면서 공격하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포징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포징을 짓다 보면은 아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아 이게 몇 개를 더 샀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지만 마음에 드는 포징을 지었을 때는 그대로 전시하고 싶은 생각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캡틴 마블 이런 포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캡틴 마블 요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뭐 전투 포징이라서 뭐 이것저것 할 건 엄청 많은데 요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공격 직전에 어떤 그런 느낌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는데 캡틴 마블 본편에서 싸우는 거는 엄청난 막 타노스급의 그런 빌런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캡틴 마블은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와 싸우는 대결 구도에서 가장 멋진 어떤 포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일단 요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포징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캡틴 마블 이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불주먹 날리면서 무언가에게 공격을 하는 이런 포징인데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조금 가동성에 제약이 있긴 한데 이런 느낌 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가동은 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포징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굉장히 추천드리는 포징입니다. 아 멋있다 캡틴 마블 빨리 타노스 잡으러 가자. 네 지금까지 MCU 시리즈 21번째 캡틴 마블 살펴봤습니다. 반다이 제품이었고요. SH 피규어츠 캡틴 마블 단독 영화에 나오는 피규어였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닉퓨리의 젊은 시절이라든가 스크롤 종족 탈로스의 피규어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엔드게임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오랜만에 약간 뭔가 좀 허전하긴 한데 여러분 지금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엔드 게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알람 설정인지 알림 설정인지 나 잘 모르겠다. 아무튼 종 표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좀 소문 좀 내주시고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뉴타임W였습니다.